안녕하세요, 재력이요. 오늘 할 콘텐츠는 나와 나의 그림이라는 콘텐츠인데, 본인의 그림과 본인이 그림 그릴 때 이제 입고 있는 옷, 작업복이죠. 작업복이라 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그거를 그리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림을, 삐까뻔쩍한 그림을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의 모습의 느낌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40분 동안 자기 작업복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분 컷할 수도 있겠지만 40분에 해달라는 말이 제일 많았어가지고 40분 동안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40분 뒤에 다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동안 안녕! 지금 40분이 지났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현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 그리시는 그분이시죠? 이런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림 그리... 아, 본인은 개대충 그린 게 너무 웃겨. 나 눈도 이게 서로 반대쪽에 보고 있어요. 미용실 두 달째 안 가시고. 아이고, 옆모습 개웃기네. 아니,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림 그려요? 목 아프겠다. 가끔씩 스트레칭 해주시기. 어디 이거 좀 봐주세요. 아, 진짜 웃기네. 엔딩까지 완벽. 고양이나 이제 요런. 그때 그 오므라이스 그때 그거 그리셨던 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제 작업복은 슬리퍼 국룰이지. 여기 반바지랑 여기 그뭐 그려진 당근 뭐 그려진 그 모습이 저 다리 보면 알수 있듯이 바지 맞아. 이거 이 바지 이거 그대로 인증한 거 진짜 웃기네. 아, 고맙습니다. 나와 내가 그린 그림. 아, 이거 그 팬카페에 올려주셨던 그분이군요. 요런 그림 그리시고, 오! 그걸 그린다. 아! 당근 서클 뭐야? 약간 본인 모습 그리라고 하면 다 되게 초췌해 있어. 이렇게. 이런 캐릭터도 그리고. 어우, 이런 또 캐릭터 그리는 거 뭐라 하던데? 스틱맨이라나요? 여하튼 그런 느낌의 캐릭터. 그리고, 떡진 노란 머리. 아우, 염색하셨구나. 이거 그 뿌연 못한 그 머리색 아니야? 아, 이거 뭐야. 뿌연 못한 것까지 고증 뭐야. 세상에 불만이 많음. 아, 여기 그 액타인지 아이패드인지 알순 없지만, 이게. 화면이 있네요. 아, 잘 봤습니다. 그림과 지금의 나. 아, 같이 조깅했던 그분. 최근에 그림 봤었죠. 이렇게 그리시는데, 그리고 그걸 그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기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쁜 거 아니고 자랑스러워 지금. 아, 여기는 선도 다 이쁘게 따셨는데 개대충 딴 거. 아, 이 가운도 이제 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웃기네. 이거, 앞머리에다 이거 올리는 거못 참거든요. 와, 와중에 슬리퍼 잘 그림. 다들 슬리퍼 많이 신는구나. 작살나는 예술가의 작업복. 아유. 이런 거, 그리고. 아유, 뭐야, 이거. 갭 차이가. 이거랑. 고구마 너무 귀엽다. 간지 작살인 티. 예술가의, 나 이거 구름바지 알것 같아. 안 봤지만 뭔지 알것 같아. 아, 간지작살 힌트까지 힌트 못 참죠. 근데 구름바지 가끔 이제 마트 가다가 급하게 나오신들 보면은 보이시거든요. 아, 잘 봤습니다. 와우, 드드한 걸내 그림. 오, 이쁘네요. 눈 되게 매력 있게 그린다. 오, 이거 뭐야? 되게 그리기 힘든데 저 그래서 이런 그림 안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떨까요? 머리 반반 했어요? 우와. 실제로도 약간 그런 캐릭터 느낌이 묻어난다. 여기서만 봤을 때는, 와우, 그냥 이대로 입고 나가도 되겠는데 하다가 여기 보니까, 아하, 집에서 계시는구나. 끝까지 안 내려서 몰랐지, 뭐야. 이쪽에 더 가까운데. 아, 수면 바지, 이거 인증까지.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털 달린 바지 입네. 나도 사실 털 달린 바지 입고 있음. 아름다운 내 자신을 사랑하자. 그림.
아, 어때서 많이 본 그림체죠? 거기 잘 그렸다 이거. 현실. 이래서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 무섭다니까. 매직 안 한 지 오래돼서 잔머리 폭발. 눈썹 문제 난해서 흐려진 눈썹. 아, 나도 약간 이래. 겨울이라서 타버린 입술 거북목. 몇 년 입어 다 늘어난 티. 아, 그래서 밑에 안 그려줬어. 아, 진짜 웃기네. 나도 이런 거 컵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러는데. 작살나는 나와 나의 그림. 그림. 어? 이때 보라색 때 참여하셨던 그분이시죠. 그리고 어, 여기 역광. 본인. 약간 그 뭔지 알지? 백설공주한테 그 독사가 만들려고 독 만드는 그 과정인 것 같아. 왜 본인은 손가락 다 안 그려줬어요. 숨겨왔던 수줍은 나. 어? 이분 그 레인보우 때 참여하셨던 그분이시군요. 샤랄랄라. 아, 이렇게.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시크릿. 시크릿. 어, 그거. 알지, 얘들아. 그 안에 머리색 다른 거. 그거랑 수면 바지. 목이 늘어난 몹시 큰 티와 편한 바지. 수족냉증을 보호할 수면 양말까지. 제가 수족냉증인데 수면 양말을 끼면 양말을 자꾸 벗더라고요, 제가. 시크릿 주주 이러고 있어. 시크릿 가든이래. 어, 정말 도움이 되네요. 좋아요. 작업복. 아, 이거 레인보우 참여했었는데 그때 이게 제가 한 이거 부대? 군대 만들면은 되게 기대한다 했었는데 진짜 섬세하게 메카닉 같은 거 엄청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딱 멀리서 봤을 때도 와, 여기 선 되게 얇은 거 섬세하게 다 그리셨는데 이게 다 보여. 어, 저 이 그림 봤어요. 이 그림 되게 이뻤는데. 명치는 키우는 고양이가 찢었어. 아, 명치가 키우는 고양이가 찢었대. 아, 고양이는 아쉽게도 없네요. 명치가 찢어졌는데도 그 티를 계속 입고 계셔. 근데 나도 그냥 묻은 거 그대로 입는 거 보면은 다들 똑같나 봐. 아, 잘 봤습니다. 그래도 그림으로는 봐줄만 하다. 그래도 그림으로는 봐줄만 하다. 아이고, 누가 봐도 이거 아는 그림체인데 이분도 선 느낌 되게 좋으신 분이죠. 쉽게 핀 개발 안 했으면 어쩔 뻔. 온 렌즈 오프가 안경. 늘어날 대로 늘어나는 소매와 목. 원래 밖에서 입는 건데 그냥 집에서 입어. 아, 나도 이런 거 설명 적을걸. 아, 이것보다 이거를 더 잘 그려줬네. 아,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다 이거 끼고 다녀요? 귀를? 개 많이 끼고 다니네. 막 싸움 붙을 때 너클 같은 거 없으면 떼가지고 이거 딱 손에 박아가지고 때려도 될 듯. 그래서 사람들이 가닥이한테 시비 안 걸잖아. 그 귀 보고 와씨 하면서 도망가잖아. 벌집이래. 벌집이래. 아,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아직 거기까지 드립 붙여봤어. 현실에 나. 어우, 이노. 어, 약간 어둠, 그 어둠 속에서 뭔가 딱 빛이 쏘아지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 되게 많네요. 이것도 보면은 커튼 속에 무언가가 이제. 어, 이것도 약간 아, 블링블링. 과연 이런 그림을 그린 15분 남았을 때 참여했습니다. 이게 나? 속상 눈썹 짙은 보조개. 알아요, 저 양심 없는 거. 어, 그런 것 같다. 어, 하체 시간 없어서 못 그렸습니다. 설명 보면 검은색 흰색 줄무늬 긴 바지. 야, 소리도 그렇고 가닥에도 그렇고 애들도 꾸미, 우리도 꾸미면 다 괜찮아. 어? 집에서는 다 이렇게 개판으로 지내지만 누구나 다 그런단다. 루오님도 얼마나 예쁜데. 좋아요. 뽀대 간지 피카소의 작업복. 어? 빨간 머리 앤 느낌 그랬던. 안녕하세요. 언어의 오렌지랑 그냥 이런 거 그리는 사람이고요. 그림체 땅에서 죄송합니다. 안 감은 머리 쉰내남. 무슨 자기 머리를 쉰내남이라 표현한 사람이 어딨어. 아, 옷 너무 탐난다고요? 작년에 입었던 반팔. 이거 옷 구매 사이트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 그래도. 아, 이거 뭔지 공감가. 맞아, 외출 나갈 때는 사람인 걸 인증을 해야 돼. 와, 이거 개공감. 머리끈. 와, 머리끈 이거 국룰이 거의 팔찌거든요. 아, 잘 봤습니다. 나도 완전 간단하게 그렸는데. 저는 완전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이게 평소 그림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그림이라 슥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and me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 난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서를 거 보니까 아 나도 설명 적을 걸 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네요. 슬리퍼 이거 팬분이 주신 건데 제가 의자 밖에 나가면 슬리퍼를 벗고 나가. 의자 안에서만 신는 신발이야 이거. 수족 냉증을 위해서 안에서만 신고 그 거실 나갈 땐 신발을 해제하려고 나가. 그래서 이거 바나이가 가닥이한테 받은 그 저지거든요. 그래서 그리밍 슈트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라이언 슬리퍼 세비지 하고 싶네요. 아 도둑놈들도 있네요. 아 여러분들 그림 너무 잘 봤고요. 너무 재밌었네요. 확실히 그림 그리는 애들이라서 그런지 디테일이나 이런 거 묘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네요. 일단은 방송이란다 콘텐츠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과 여러분들의 모습 둘 다 응원합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안녕 수고했어요. 제발 재미가 있었다.